끝으로 가는 사람. 오늘 난지 캠핑에 찾았고요. 무척 더웠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지금부터 피칭을 해볼 건데요. 오늘 이제 타프하고 셀트 하나하고 1인용 코트 텐트인데 일체형으로 이제 지금부터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폴대 두 개까지 합해서 네 개를 사용해 볼까요? 여기 쓰려다가 이쪽은 혹시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은 데려올 수 있도록 그냥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프는 쳤고요. 그 다음에 셀트하고 코트 텐트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프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뱀프이고요. 셀트 형태인데 작은 거입니다. 175거든요. 4인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뱀프를 셀트를 설치한 이유는 모기 때문에 그래서 메쉬창만 하고 후면만 지금 막았거든요. 이걸 사면을 다 저렇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해서 보면 이렇게 앞에는 그렇지만 홀로 튀어나왔어요. 이제 당기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접을 때는 또 안으로 밀게 돼 있습니다. 펼쳤을 때 이렇게 바닥에 닿는 부분이 내 부분이다. 코트 텐트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 텐트 피칭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코트 텐트에다가 뒤에 셀트에다가 타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텐트 피칭이 끝났습니다. 플라이까지 올린 뒤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 이제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셀트하고 타프하고 그리고 텐트까지 피칭을 끝냈습니다. 아직 다 하지는 않았는데요. 맥주 한 캔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시원. 기본 세팅하고 이제 밥 먹어야겠어. 컬러 잘 나왔어. 오케이. 오늘 바베큐 파티. 바람 불어가지고 불도 잘 등그고 이제 바비큐 파장. 고구마. 반전의 달콤한 까망 애플 수박인데 보겠습니다. 나는 안에 벌레가 많은데 저 셀트를 펼쳐 놓으니까 효과가 있네요. 난지 캠핑장에 왔는데요. 저녁엔 다 빠지고 많지는 않네요. 저도 여기 오늘 잡니다. 코트 텐트.
저 오늘은 셀터 안에서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일행들은 다 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텐트는 앞에 있어요. 코트 텐트. 일체형으로 오늘 저 잠자리를 할 생각이고요. 이제 정리 끝내고 자려고 합니다. 불 다 끄고요. 오늘 잠자리는 코트 텐트에서 잘 거고요. 여기 셀터는 짐을 갖다가 안에 이제 이어놨습니다. 이제 자는 시간입니다. 잠시 잠에서 깨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캠핑장에 가드램프만 반짝입니다. 저 어제 사용한 셀터와 텐트입니다. 타프는 셀트예요. 요거는 이제 1인용 코트 텐트예요. 1인용인데 생각보다 내부가 넓어요. 저 아침에 난지 캠핑장의 모습입니다. 햇살이 강렬하게 지금 떴습니다. 가치가 막 울고 있고요. 멋진 주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 먹고 좀 먹어봅시다. 진짜 자그만 하죠? 난지 캠핑장을 이용할 때 이용하게 되는 주차장의 모습이고 바로 앞에 사전 무인 정상기가 보입니다. 이제 철수하고 있고요. 빠르게 철수하고 갈랍니다. 텐트하고 저기 셀터 철수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철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 코트 텐트라고 하는데 설치가 간단해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간이 침대와 텐트 스킨이 일체형입니다. 이제 폭을 빼냈고 접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스크린 쉘터 출시하고 여기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수습했습니다. 아, 깨끗하게 정리했고요. 짐 이제 빼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캠핑장인데요. 이쪽에 데크존하고 저 뒤쪽에 글램핑존, A, B존하고 여기 바로 프리캠핑존 매점은 오픈되어 있고요. 아, 시간이 철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 D존 쪽은 다 거의 끝났고 캠파이어하고 바비큐는 나중에 오픈합니다. 저도 이제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빠져나갑니다. 철수팀들 대부분 일찍 다 철수했어요. 깨끗하네. 이제 난지 캠핑장을 떠나갑니다. 무인 정산을 하고 가야 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